지내고 계신가요? 저의 티저는 보셨나요? 대표님이 들어오셨네. 저의 티저는 보셨나요? 빠바밤 빰 빠 아이 딴 티저 보셨어요? 노래 기대되시죠? 다른 건 나였어 내게. 티저 본 소감은 어떠신가요? 방빵이조가 뭐지? 상대의 하이 어땠어요? 사실 너무 짧아서 잘 모르겠죠?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울린다면. 하이. 프란시스 들어오셨네요. 맞아요. 이번 저의 앨범을 작업해주신 분도 들어와 계세요. 누나, 노래 나오는 날 복귀해요. 충성. 파이팅! 신곡도 대박 날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슬쩍 끝내는 날. 우와, 포맨의 원조 오빠도 들어왔어요. 매장에 크게 틀어놓을게요. 감사합니다. 뱃 누나 귀여워요. 알아요. 미안. 빰빰빰 빠라빠밤 저기 다가가 은근슬쩍 끝내는 말. 와, 아주 좋은 얘기예요. 콘서트요? 대표님 콘서트 시켜주세요. 6월에 할 것 같은데. 계획은요? 맞아! 살 빼고 있습니다! 요즘 취미는 운동이라고 하죠. 너 왜 이렇게 신났냐, 오늘? 녹자. 여기 경일대에 있는 사람 없나요? 경일대 학생이시군. 맞아요. 사실 콘서트 날짜도 나오긴 했거든요. 학교 축제 계획은 있나요? 학교 축제 불러주신다면 가죠? 옆에요, 형남씨 있어요. 형남씨와 혜민씨라고. 빼야 해요. 빼고 있어요. LA 한번 놀러 오세요. 누나 어디가요? 저 지금 경일대 가고 있어요, 경일대. 대표님 왜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강퇴 없나요? 여러분 여기 인스타에 이거 한번 건의하겠네. 강퇴. 아 정말 별살 이제 할 말이 없네. 댓글 신고 있어요?
운전 조심하래. 대표님께서. 신고 돼요? 고려해보겠습니다, 한번. 신곡이요? 신곡? 나, 나나나나, 나나나나, 사랑해요, 미안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뚱! 그때도 모르게. 이런 노래 아닌데요. 아무튼 뭐 이런 노래예요. 가사가 이래요. 지금 너무 신나서 부를 수가 없어요. 차분해야 돼요. 제가 차분해야 부를 수 있어요. 마, 오늘만 가지 마. 오늘만 더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가지 마. 제발 떠나지 마. 뱃누나 루비루 해주세요. 그대가 해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살펴가세요. 들어가세요. 뿅. 아는 척 해도. 근데 왜 자꾸 눈물이. 하이. 이번에 이제 이틀 뒤에 나오는 거는 싱글이에요. 23일에 싱글이 나오고, 4월에 싱글이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 달 5월에 정규 앨범이 나올 거예요. 오늘만 가지 마. 대표님이라고 하니까 50대는 돼 보이네요. 뭐 얼마 남진 않으신 것 같아요. 50까지. 10년 후 갑니다. 금방 갑니다. 저도 제가 28살 될 줄 몰랐어요. 민철이 들어왔네. 안녕. 디지털 싱글이야. 저번에 제주국제대 오셨을 때 맨 앞에서 봤는데 여신이에요. 아주 좋아요. 이런 댓글 좋아요. 오늘은 가지만 원곡 버전 애드립 듣고 싶어요. 그러면 멜론에서 벤을 검색하시고 한 두 번째쯤에 오늘은 가지마가 있는데요. 그거 들어가서 들으시면. 제가 아까 밥을 먹어가지고 입술이 다 지워졌어요. 누나 91년생이야. 안녕. 이런 맛의 라이브를 봅니다. 여러분, 제 앨범이 몇 월 며칠에 나온다고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시네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나? 와우! 맞춰주셨어요. 멤버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버 23일 그리고 오후 6시에 제 앨범이 나옵니다. 한재 오빠 온다고요? 경일대?
지금 경일대학교로 가는 거죠. 지금 그쪽에 눈 많이 온대요, 오빠. 여기도 눈 많이 와요. 싶어. I need your mind. I remember. 차가웠던 그날. 자꾸 떨리는 내 가슴이 혼자 울까봐 눈을 뜨면 희미해져봐. 앞이 안 보인다. 할 게 없는데. 아무튼 네, 여러분 심심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라이브를 한번 틀어본 거예요. 잘했쫑. 한 8시 반 정도? 커피 마셨지롱. 전화 그게 아니면 곁에 있어줘. 새해 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틀 뒤에 나와요. 계속 터널이 나와서 깨지나봐요.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아바라 먹었습니다. 식사 조금 먹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불러드릴 테니까 꼭 들어주세요. 신곡 나올 거? 늦은 일요일 잠에서 깨고 여느 때처럼 세수를 하죠. 머리를 묶죠. 텅 빈 방 안에 우연 한 스푼 눈물 세 스푼 사랑이 되죠. 시작이죠. 이런 노래예요. 좋죠. 제가 가장 아끼는 곡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실 되게 긴장돼요. 히히. 좋죠, 노래?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콘서트는 5월에 정규가 나오고 6월에 바로 할 거예요. 새 앨범 그 콘서트를 할 거거든요. 제목이 러브 레시피. 러브 레시피. 누나는 지금 경일대 가는 중이야. 24시간 스트리밍. 콘서트 꼭 오세요. 코맨 원주님. 동건이 안녕. 앨범 1000개예요. 네, 감사합니다. 6월이니까 꼭 오세요. 좌석이 꽉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요. 오나기, 오나의 귀신님, OST. Oh, just stay, 내게 다가와요. 여기 머물러요. 이대로 떠나진 않아요. Oh, just stay. 이건가? 너무 오래됐다. 콘서트는 서울에서 해요. 확실한 거는 또 다음 라이브 이거 켰을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온 지 오래됐구나. 브이앱을 한번 할까요? 우선 오늘은 여기서 접겠습니다. 빠이빠이로.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따리릴라는 죄가 된다면 다시 볼 수 있다면 나는 사랑한다면 그대가 정말 운명이라면 히히히. 다음에 또 봐요. 화이팅! 경희대에서 봅시다. 그리고 이틀 뒤 23일 즉석 작사가 왜 저래. 23일에 이틀 뒤에 러브레시피가 발매되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운명이라면 받아들일게요. 스나리들 죄가 된다면 다시 볼 수 있... 바이바이.